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양입니다. 오늘 꽁꽁 리뷰 주인공은 바로 레어카인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이쁘죠? 딱 연말에 맞게 케이크 상자에 넣어서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기대돼요. 홀리데이 하면은 사실 펄이 강자잖아요. 근데 펄을 올릴 곳이 대표적으로 얼굴, 눈, 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많은 글리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립은 은근 예쁜 펄 글로즈를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브랜드가 펄을 굉장히 잘 맞는데요. 저도 아직 제 홀리데이 때 어떤 메이크업을 할지 정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리뷰를 해보고 예쁜 게 있으면은 정말 그거를 바르고 가려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란! 아 진짜 선물 받는 것 같아. 오! 하나당 상자가 이렇게 큰 거죠.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귀엽다. 전 컬러는 총 8가지고요. 5가지 컬러는 메탈 글로즈고 3가지 컬러는 부스터 글로즈입니다. 뭐부터 볼까요 우리? 홈페이지 상에는 메탈 글로즈부터 먼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탈 글로즈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이지 누드라는 컬러예요. 아 케이스 진짜 이뻐요. 어머 근데 약간 그게 떠오른다? 아이 글리터인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팁은 아이 글리터 팁같이 생겼어요. 그 홀리카홀리카 눈 밑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닥 좋아하진 않는 팁입니다. 쓰다 보면은 이 팁 자체가 좀 뭉치고 이 텍스처도 점점 변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땡땡한 팁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데 얘는 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짜 근데 아이섀도우 같아요. 찐득찐득거립니다. 그리고 밀착이 딱 된다기보다는 글쎄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얘가 계속 끈적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처음 발랐을 때는 이렇게 글로시함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투명한 빛이 약간 막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딱 올라오네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문질러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좀 진짜 메탈릭한 그런 표현을. 근데 나는 그냥 얹어서 볼륨감을 착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 주시면은 광택감이 딱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텍스처 차이가 확 나죠. 두 번째 컬러는 선셋 쿠파라는 컬러입니다. 아 예쁘다 진짜. 얘는 되게 필 충만한 외국 언니분들이 바르실 것 같은 그런 립이에요. 얘는 해외에서 뜨겠다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오렌지랑 브라운의 묘한 그 경계선에서 골드가 이렇게 탁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과연 입술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요 근래 봤던 립들 중에 가장 많이 끈적이는 것 같아요. 글로스인데도 좀 과하게 끈적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입술에 바르면 자꾸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매치리스 레드. 여러분들 컬러 보시면은 바로 뭐가 딱 떠오를 거예요. 다섯 글자. 크리스마스. 딱 크리스마스가 떠올리지 않아요? 막 크리스마스 연말 카드 보면은 무조건 이 컬러 있다? 되게 기대했던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만나보게 되었네요. 사실 이렇게 메탈로 나온 레드가 있었어요. 에스티로더에서 좀 삐까뻔쩍한 그런 아이로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도 와 이거 진짜 혁명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근데 이렇게 메탈릭한 게 아예 쫘르르 나오니까 더 예쁘네요. 와 와후 진짜 이뻐요. 진짜 진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골드 좀만 더 넣었지. 밑에다가 한번 에스티로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가 완전 생 레드고 얘는 조금 다운된 레드인데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진짜 쨍한. 반짝임을 비교해보면요. 에스티로더보다는 이 네어카인드가 좀 더 글로시해 보입니다. 얘는 그냥 텍스처 자체가 뻔떡이는 거고 얘는 그 위에 글로스가 한층 더 올라간 듯한 그런 표현이 되네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엄청 다르네요. 네 번째 컬러는 쿨핑크입니다. 진짜 엄하다. 이런 거 잘 어울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 좀 이따 발색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컬러 얘는 퍼플 나잇입니다. 아, 진짜 컬러마다 다 달라서 너무 좋네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언니가 나왔어요, 언니가. 끝판왕 언니다, 끝판왕 언니. 글쎄요, 좀 더 딥이면은 진짜 더 예쁘지 않았을까? 딥레드 살짝 섞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더 뭔가 실생활에서도 약간 쓰고 할 것 같은데 얘는 완전 그냥 과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퍼플이네요. 조금만 봐주지 우리 좀. 근데 한 가지 발견했어요. 바른 직후에 문지르면요 중간중간 이렇게 살이 보이거든요? 얘가 다 이렇게 고르게 밀착이 안 돼서 저는 밀착이 완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문지르니까 이 사이사이가 덜 보여요, 살이. 확실히 얘가 시간 지나면 텍스처가 달라지나 봐요. 바른 직후에는 그냥 엄청 끈적이는 글로스를 만지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부드러운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를 조금 떠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만지는 그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메탈릭 글로스를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부스터 글로스를 이번에는 한 손등에다가 한 컬러씩 한 번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밀키웨이 화이트. 예쁘네, 나왔어. 겨울왕국 느낌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러는 갤럭시 블루.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엉망하게 뽑았지? 문방구 그거 같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급죠. 안에가 더 영롱하고 투명하고 루트는 달라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건. 어머, 팁부터 어떻게 너무 이렇게 이쁘니? 얜 사야 돼요. 얘 한정 아니죠? 맨날 같은 립이라도 이런 글로즈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얘 진짜 소장가치 한 300%? 이 세 가지 컬러는 개인적으로 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술에 발라보도록 할까요? 슝! 첫 번째 컬러, 이지 누드입니다. 어머. 어머, 나 생각보다 되게 강렬한 아이였구나. 그 로봇 영화 보시면은 몸이 점점 이렇게 로봇으로 바뀌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씩. 지금 입술이 로봇으로 바뀌고 점점 이게 내 몸을 다 휘감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너무 끈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뭔가 거미줄처럼 침같이 이렇게 좀 되네요. 글쎄요, 뭐 홀리데이 립 이런 걸로는 사실 이 정도는 단독으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 느낌이 듭니다. 한번 걷어내 볼게요, 면봉으로. 살짝만. 진짜 안 지워진다. 그래도 한번 걷어내고 나니까 이 안에 뭉쳤던 거 있잖아요. 그건 확실히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끈적임은 계속 있습니다. 분명 착색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착색은 색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텍스처의 표현?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닦아내도. 적게 발라야 좀 더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한번 이거 다른 걸 한번 믹스를 해볼까요? 이거 위에 발라도 되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먼저 이니스프리 발랄한 코랄 튤립이라는 컬러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도 레어카인드를 바르고 그 위에 틴트를 발라보면 어떤 표현이 될까? 요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레어카인드 자체가 되게 무거운 텍스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액체 타입인 틴트를 바르면 펄이랑 뭉쳐서 돌아다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스며들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끈적임이 없어졌어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이 메탈릭한 텍스처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니스프리 틴트 발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느낌 그대로 처음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러 이 선셋. 이번에는 아래만 바른 양으로 브러쉬를 이용해보자고요. 아, 확실히 양을 적게 하니까 되게 편해요. 이런 느낌입니다. 얘도 예쁘다. 단독으로 바르는 거는 1번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과하게 부담스럽진 않죠. 그쵸? 이번에는 이 안쪽에다가 립스틱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요즘 진짜 잘 바르고 있는 로레알 294번. 이런 느낌입니다. 이쁘다! 이거 두 개 조합 예쁜데요? 얘 단독으로만 발랐을 때도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좀 더 튀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얘랑 믹스를 하는 거지. 이 쿠퍼랑.
바르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컬러 발라볼게요. 바르는 컬러들은 그래도 중간중간 비는 거 없이 컬러가 고르게 채워졌는데 얘는 조금 바르기 힘드네요. 얘는 한 번에 잘 안 채워져요. 진짜 파티 가야겠다. 얘는 파티를 위해 태어난 립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얘는 또 끈적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이 가운데가 막 늘어날 정도로 보셨잖아요. 뭉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발랐던 것보다 더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도 뭉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감수하고 바를 정도? 사실 아까 에스티로더랑 비교했을 때는 레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했거든요. 근데 발라보니까 얘는 또 얘만의 매력이 있네요. 그쵸? 골드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 다음 컬러는 쿨핑크인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단독으로 발랐을 때 엄청나게 예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우선 살짝만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딱 봐도 엄청 과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믹스를 한번 해보려고요. 얘를 립스틱 바른 다음에 이걸 바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건 로즈잎이라는 컬러입니다. 진짜 쨍한. 여기다가 제가 쿨핑크를 살짝 얹어보도록 할게요. 입술에 있어서 포인트를 주면 예쁜 부분이 바로 이 입술 여기 밑에 여기랑 이 여기거든요. 만화 캐릭터 보시면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만화 캐릭터 보면 입술 도톰하게 표현할 때 이런 데다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를 표현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참고해가지고 해봤더니 확실히 겉쪽에다가 바르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살짝 묻히고 이런 부분 이렇게 발라줘 봤거든요. 어때요? 아까랑 느낌이 확 달라졌죠? 립스틱으로만 입술산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면은 풀립이 어색하신 분들은 좀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비슷한 컬러감을 가진 글로즈로 채워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히 부담스러움은 덜하고 그리고 풀립처럼 입술 볼륨감은 확 올려주고 이렇게 두 가지 텍스처를 같이 부분 부분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레어카인드 립스틱 자체가 활용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바르니까 끈적임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컬러, 마지막은 퍼플 나이. 얘도 왠지 단독으로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파국이다. 이거 멍준님이 따라했는데 나는 안 사네. 파국이다. 그쵸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이렇게는 안 되겠죠? 얘도 한번 믹스할 컬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퓨 과즙팡 틴트 라즈베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요. 퍼플 나잇을 포인트 준다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펄땡이들을 얹어주니까 컬러가 좀 더 다채롭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즙팡 틴트가 메마른 틴트가 아니라 약간 글로시 같은 틴트예요. 그래서 바를 때도 되게 촉촉하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발리는데 그거랑 얘랑도 조합이 괜찮네요. 뭉침 없이 되게 깔끔하게 발립니다. 확실히 이거를 단독으로 바를 때보다는 이렇게 믹스해서 바를 때 좀 더 중화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풀 메탈 글로즈는 다 발라봤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있죠? 부스터 글로즈를 하나씩 입술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컬러는 밀키웨이 화이트입니다. 기본 컬러? 그런 느낌? 아, 진짜 예쁘다. 시나몬 향이 나는 것 같지? 아닌가? 얘는 메탈릭보다 끈적임이 훨씬 덜해요. 거미줄 같은 거 생기지 않고요. 되게 매끈매끈해요. 제형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섞을 때는 아무래도 컬러가 너무 쨍하다 보면 얘 매력이 묻힐 것 같아서 브루즈와 벨벳 11번 컬러입니다. 약간 누디하면서도 핑크빛이 살짝 도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한번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장점은 진짜 안 바른 것처럼 가볍다는 거. 되게 깃털 라커 같은 느낌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믹스할 때 바로 이렇게 터치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묻으니까. 아, 예쁘다.
확실히 이런 푸른빛이랑 연핑크랑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발라줬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근데 얘가 좀 플럼핑 효과가 있나요? 왜 이렇게 입술이 시원한 느낌이지? 근데 입술이 아플 정도로 플럼핑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시원한 그런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럭시 블루랑 얘 에스티로더 310번 약간 푸른빛 또는 레드 컬러거든요. 이런 느낌? 일부러 이런 레드를 선택했어요. 레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른빛이 돌면은 이런 글로스랑 되게 조합이 좋더라고요. 웜쿨이 아니라 쿨쿨이기 때문에 찰떡같이 잘 맞는? 이 세 컬러 다 플럼핑 효과가 있네요. 얘도 그런 향이 나네. 근데 확실히 글로스가 좀 푸른빛을 띠고 있거나 퍼플빛이 좀 섞여 있으면은 퇴폐적으로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반짝반짝 거린다고 해도 컬러 자체가 그레이빛이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돈다고 해야 되나? 뭐 입술을 죽이려고 뭘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얘는 진짜 믹스해서 써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프로 딘딩한 느낌이 좀 있죠? 얘 한번 포인트 주면서 얹어볼게요. 진하니까 이렇게. 오, 이뻐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그릇이에요. 레어카인드의 매력은 진짜 누가 보면 얘 이거 한정이야?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컬러가 과감하고 기가 막혀. 요즘 연말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우리들의 주인공 윈터 피치. 예뻐! 로맨틱하다라는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러블리하다. 이거 어떻게 안 사? 이거 진짜 사야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얘 저 단독으로 바르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같이 믹스할 건데 이렇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보이는 그런 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쁜 거지. 제가 선택한 컬러는요. 모아트 벨벳 틴트 V9. 잘 골라온 것 같아요. 너무 러블리한 색감이야. 여러분 모아트도 컬러 되게 예쁜 거 많아요. 브랜드. 아직 엄청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삐아만큼이나 모아트는 되게 예쁜 컬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뭘 바르면 좀 성공 평타 이상은 다 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라키라로 셀카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근데 얘는 키라키라 한번 찍어보고 싶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레어카인드 리뷰 끝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전적인 브랜드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뷰하는 재미도 있고 또 메이크업을 하면서 맨날 똑같은 컬러 사용하면 물론 다른 분들은 괜찮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좀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계속 발라야 되나? 약간 맨날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그닥 재미도 없고 좀 신박한 거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어카인드가 제 멈춰있던 심장을 마우스로 안쓰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신박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활용팁은 제가 밤에 새서라도 연구를 할 테니 이런 신박한 제품들 메이크업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꼼꼼 리뷰도 알차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